뽀뽀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슬입니다. 저는 용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는데 한 2박은 캠핑을 하고 1박은 그냥 일반 민박 집에서 자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짐을 쌀 건데 저희가 이제 몇 차례 해외에서 캠핑을 해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짐 어떻게 싸냐, 뭐뭐 가져가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종종 계셨죠. 네.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짐을 한번 싸면서 어떤 것들을 어떤 가방 안에 이렇게 넣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짐을 잘 싸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짐도 이 경량으로 되게 가볍게 싸시는 분들도 있고 막 네. 헤비하게 다 챙겨가지고 싸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 중간 어디쯤?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패킹에는 뭐 딱히 뭐 특별한 룰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어떻게 담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네. 그 뭐뭐뭐 가져가는지 일단 한번 싹 훑고 네. 그다음에 가방에 넣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짐을 쌀 때 제일 중요한 게 날씨인 것 같거든요. 그치. 네. 캠핑은 진짜 날씨가 8월이라서 우리가 가는 날이 10월 3, 4, 5, 6 3박 네? 4일이죠? 근데 태풍이 온단 말이죠? 태풍이 오는데 뭐 그렇게 엄청 바람이 셀 것 같진 않던데? 아무튼 비가 계속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짐을 싸는 게 좋겠죠?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리스트업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텐트, 랜턴. 랜턴은 골자로 한 3개 정도 가져가면 되겠지? 아니다, 바깥에도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냥 두 개만 가져가. 골자로 3개.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텐트는 아비스코돔이 바람이 세고 그 여행 갈 때 챙겨가면 은근히 좋은 게 키친타올이랑 지퍼백. 옆분의 지퍼백인데 맞아. 뜯어서 소분을 해가면은 참 요긴하게 이렇게 좀 쓰이잖아요? 그리고 물티슈랑 그 다음에 여분의 에코백, 그 다음에 코편한 티슈, 그 다음에 보조배터리, 그 다음에 뭐 C2C 어쩌고저쩌고 잭들. 물티슈는 코인 물티슈. 코인 물티슈. 아 까먹을 뻔했어. 콧물. 콧물. 그 다음에 이제 버너는 소토라보 윈드마스터랑 그 다음에 리액터. 소토라보 아닌데. 소토의 윈드마스터. 그 다음에 MSR 리액터. 그리고 커피 내릴 거는 에어로프레스랑 종이 필터만. 그리고 코만더한테 안 가져가도 되나? 근데 사실 여럿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혼나도 가져가자. 그냥 여행 관련된 거 나무 빗이랑 머리끈, 그다음에 상비약, 이 겉옷. 겉옷이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겉옷은 레이어를 많이 해야 돼요. 겉옷이 일단 다소 두꺼운 잠바, 약간 다도 각자 하나씩, 그다음에 다소 얇은 거 다이얼. 그리고 조금 너무 이렇게 바사삭한 기능성 소재만 있으면은 이제 이게 온기가 없어요. 나를 따스하게 감싸. 약간 이렇게 뽀송하게 감싸주는 스웨트셔츠나 후드. 그치. 이너. 긴팔 쭉티 하나, 반팔 하나 이렇게 할까? 그래. 그다음에 바지. 바지 제일 중요해요. 바지 그 비 오니까요. 네. 야마토미치 신기해요. 좋겠다. 네, 그러세요. 저는 나 엔드원더 챙길까 아니면은 티톤 챙길까? 티톤 좀 두껍지 않아? 아 이거 골돌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여기 조금 더 밑에 여기 그리고 손을 받쳐줘. 싫어! 한 번만 받쳐. 이렇게 내일 아마 가가지고 내려서 날씨가 별일이 없으면은 바로 캠핑을 하겠지? 바로 캠핑 박지를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어쩌고 할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안 갈아입을 거예요. 그대로 할 거예요. 비에 젖으면 안 되는 저기를 해야겠죠? 챙겨볼게요. 네. 저 맥주 좀 마시고 할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캐리어를 먼저 갖다 볼게요. 이거 우리가 참으로 오래 쓴 허쉘의 캐리어입니다. 진짜 한 10년 썼다. 네. 그지? 이게 좋은 이유가 소프트라서 쫙쫙 늘어나요. 네. 네, 늘어나요. 그래서 허쉘. 네. 그리고 캐리어 하나랑 백팩 하나를 챙기기로 했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얘를 챙겨보겠습니다. 네. 얘는 생긴 게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얘 그래도 50리터예요. 고사모기어의 고릴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리스트업한 얘네들 보면서 이제 하나씩 챙길게요. 네. 텐트, 아비스코, 그다음에 의자, 체어젤로 두 개. 네. 테이블, 테이블 원이랑 HHW. HHW. 네, 이렇게 챙겼고요. 침낭, 랩이랑 큐뮬러스랑 그리고 매트. 매트 챙겼고 리모 텐서 익스트림 베개 시스트 서밋의 에어로 필로우 네 리액터 백마 조리 도구로 백마 코펠 다이넥스 컵 두 개 다이넥스 컵 우비 챙기고 이것도 시스트 서밋 제품이죠? 예 시스트 서밋이 나는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게 좋아 어 이런 기능성이 진짜 너무 뭐 과하게 비싸지도 않고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투서밋 타월입니다 X스몰 사이즈인데 더 큰 것도 사고 싶어요 지금 무슨 뭐 네이버 머시기 세일하더라 그리고 카라비너를 좀 비상용으로 몇 개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챙기고요 네 그다음에 망치 망치 뒤에 있어요 사실 완전히 이걸... 백패킹이면은 네. 망치 필요 없는데 아 그쵸 어 이렇게 캐리어 가지고 갈 거면은 저 망치 있으면 편하더라고 네 미국 가서도 아주 잘 썼죠? 그러니까 바닥 매트 사실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비오니까 아비스코 돔을 가지고 가면은 뭐 사실 필요는 그쵸. 없지 뺄까? 아니 일단 내비둬봐 네 그러면 다음 충전기랑 잭들 번호번호에 골제로 3개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 아니 이 번호번호가 진짜 의외로 여기나 다니까? 이거 뭐 사고 받은 거지? 번호번호 선크림 식물나라 번호번호 선크림 네 여기 이렇게 쏙 넣을게요 네 딱 들어가네 네 너무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에코백을 하나 가져갈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잡동사니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아? 에어로프레소랑 코만던테 네 에어로프레스가 그 커피 내리는 거 간편하게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에어로프레스의 필터예요 네 그래서 얘 지퍼백에 좀 여유분 있게 넣어놨고 여유 있는 거죠 수량은? 아유 뭐 한 네. 30장 내려요 저 정도로 네 그리고 이거는 코인 물티슈 여기다가 이 물 조금 부으면 부풀어 올라서 물티슈 되는 이거 필수지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에라 컵 두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집게 네 이 꼬무줄로 감아가지고 벌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실리만 그 약간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데 실리콘 브랜드 통 하나에 두 세트가 들어가길래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소토에서 나오는 버너인데 윈드마스터라고 전 이게 만족도가 막 엄청 최상은 아닌데 그냥 샀으니까 쓰고 있긴 하거든요 조그만한 버너입니다 화력은 좋아 근데 네 이거 챙기고요 그래가지고 얘네 이 잡동사니들을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좀 정신이 없으니까 한 군데 몰아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몽벨에서 나오는 소프트 쿨러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괜찮지 이 두께가 너무 두껍지도 않고 보온 보냉도 적당히 되고 또 크기도 적당히 작고 뭐 생긴 것도 귀엽고 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에어로프레스 이렇게 꾸겨놓고 코만던테 꾸겨놓고요 여기 사이에 약간 빵의 역할을 해주게 얘네 넣고 그리고 이 필터는 여기 얘도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고요 얘를 닫으면은 완벽한 스태킹은 아니지만 네 이거 이렇게 챙겼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뭐 화장품 뭐 가서 바를 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네. 넣었고요 세면도구 어쩌고 저쩌고 백패킹의 형태지만 그래도 완전한 백패킹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완전 백패킹이면 이렇게 안 들고 가지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여행과 백패킹이 약간 섞인 그런 캣백킹 뭐 이런 근데 거의 우리 예전에 미국이나 네. 유럽 캠핑 갔을 때 그때 캠핑짐이랑 거의 똑같다 그쵸 뭐 네. 지퍼백이랑 키친타올 어. 화장 티슈 성병맨
선비약 차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차에 5만 가지 짐을 다 놓고 다닌다. 그 옷은 다소 두꺼운 겉옷. 그래서 경량 패딩을 각자 하나씩 가져갈 겁니다. 네. 힘이 드네요. 진짜 이 짐을 참... 네? 제 다리다 안 나오게 씻고 있죠? 요건 이렇게 쏙 패킹이 되니까 되게 좋다. 잠옷 겸 추울 때 내복으로 껴입을 용도이고요. 이거는 티톤 브로스의 그 모읍이라는 제품인데 얘가 진짜 가격이 진짜 겁내 사악한데 돈값을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네. 생각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진짜 잠옷. 자, 우리 둘의 잠옷. 그리고 여기에는 바람막이 얇은 거 두 개를 넣었어요. 잘 샀어, 이케아 주머니. 그리고 가격도 싸고. 이제 그냥 다닐 때 입을 옷. 이렇게 두꺼운 긴팔 하나랑 이런 얇은 긴팔 하나, 그다음에 그냥 이런 반팔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용훈이는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반팔을 두 개를 가져가고요. 긴팔은 갈 때 입고 간다고 하셨죠? 반팔, 용훈이 거 긴 바지 하나, 바지는 전 이거 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양말, 여분으로 네 개를 챙길게요. 이제 얘네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옷 끝. 니온 네온 나눠서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압축을 뭐 떼굴떼굴 말아가지고 하면은 뭐 짐이 좋다고들 하는데 저 사실 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옷이 너무 구겨지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슬이가 패킹하는 요 방식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우리 용훈 씨. 네, 했습니다. 일단 짐을 캐리어 하나랑 백팩 하나로 나눠가는 이유가 백팩에는 약간 비양도나 뭐 이렇게 차를 살짝 거리가 있는데 세워두고 걸어가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백팩에 필요한 것만 싹싹 담아서 메고 가는 게 약간 뭐 침낭, 매트 뭐 이런 백패킹 용품을 백팩에 넣고 옷가지 같은 거랑 덩치가 큰 애들을 캐리어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넣어볼까요? 네. 일단 침낭 바닥에 제일 깔아주고요. 빈틈에 베개나 수건 같은 그 위에 두 번째 침낭, 렌즈 침낭 넣었고 그리고 타이온 패딩을 양쪽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헤딩 넣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공간에 보노보노. 네. 보노보노에 뭐 들어있다고요? 커피랑 그라인더랑 그건 분별해. 자, 선생님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을 해야 나중에 여행 가서 꺼내기가 좋아요. 자, 여기에는 보조 배터리랑 맞다 잭! 뭐 이런 애들. 여기에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되는 가난한 애들이 없죠? 없지. 네. 카라비너는 가방 그냥 어디께 달아줄게요. 얘는 경윤 언니가 준 여름 뭐더라? 헨리? 녹슨? 아무튼 딱히 넣을 애가 없어요 이제. 너무 웬만한 애들을 다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다가 날씨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네. 우비를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일단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그냥 티슈랑 얇은 매트도 앞주머니에.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캐리어에 남은 애들을 넣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비교적 덩치가 큰 애들만 있어서 금방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캠핑을 꽤 여러 번 다녀가지고 이제 자리가 고정으로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캠핑 칸이랑 네. 이게 있어 딱 자리가. 네. 이렇게 하고 의자 탁탁. 기가 막히네. 적당히 얘를 넣어볼게요. 양말. 리에터를 쑤셔 넣으면은 자리가 나와. 여기다가? 된다고. 이렇게요? 아유 그럼 되지. 그렇지. 된다고 하면. 된다. 이 캐리어 안에 이 메시가 진짜 필수야 필수. 충분합니다. 신경을 쓰여가지고. 이렇게 한 개 더. 됐죠? 됐습니다. 후! 그럼 이렇게 캐리어 하나하고 백팩 하나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이 있다 그러면은 작은 백팩 하나 더 챙기면 돼요. 그래. 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서 네. 3박 4일 제주도 캠핑 겸 여행의 패킹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가서 그냥 여행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고 네. 어차피 렌트를 하니까 이거 다 그냥 차에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나는 내가 외국인이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제주도 3박 4일 캠핑 겸 여행을 위해서 캐리어 하나랑 배낭 하나 이렇게 짐을 싸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구성이긴 한데 사실 일본에 갈 때도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일본에 캠핑하러 갈 때랑 스위스 갈 때는 타프를 가져가느라 타프 스킨이랑 폴을 같이 챙기면서 짐이 더 많았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더 기니까 옷도 더 많이 챙기고 먹을 것도 막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캐리어 두 개의 백팩 하나 구성으로 갔었는데 뭐 가까운 곳으로 한 3박 4일 정도면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막 엄청 초 경량은 아니라서 완전히 다 좀 따리고 이렇게 하면은 옷도 그렇고 훨씬 더 패킹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현실 짐 싸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행이나 그런 모습을 떠날 때 친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언제나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wn, busy, making self-pity feel profound, when it's hitting, there's enough for me to go round, wishing in both hands, look at how much I hold now, look at how much I hold now, look at how much I hold now.